아, 당구 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에 지난주에 구름달 선수 따라하기라는 내용으로 동영상도 올리고 배치도도 수록을 했는데요. 이번 주에 쿠드롱 선수의 득점 배치들을 하나 소개하고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당구 박사 앱을 시행하겠습니다. 쿠드롱 선수 따라하기나 구름달 선수 따라하기는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 당구박사 당구 레슨 마스터에만 수록을 했습니다. 물론 BPS 매니저에도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프로샷 선택하고 쿠드롱 선수가 벨기에 사람이죠. 벨지엄으로 정렬을 하면 쿠드롱 따라하기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프로샷 선택한 다음에 PBA, LPBA 다음으로 쿠드롱 따라하기가 보일 것입니다. 쿠드롱 따라하기 선택하면 지금 현재 하나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배치를 보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부천에서 열리는 부천시 당구연맹 회장배에 출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연습도 못했고 오늘이 가기 전에 이 배치라도 한번 연습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쿠드롱 선수가 어떻게 쳤는지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메뉴 선택하고 데모 버튼 터치하면 쿠드롱 선수가 어떻게 쳤는지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키스가 날 뻔했죠? 있고요. 이번 대회 말씀하셨듯이 1.768에 이번 대회 좋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꺼운 두께 키스 위험했습니다만, 네, 좋아요. 쿠드롱 선수가 어떻게 상단을 많이 주면서 쳤구나 대신 라는 두껍게 것은 쳐버렸어요. 대충 확인을 할 약간 수 밀리는 있었고요. 각도를 지금 만드신 현재 거죠? 당구박사의 유료 당구박사 당구 레슨 마스터가 31,000원인데 구글 플레이에서 쿠드롱 따라하기라는 컨텐츠를 수록을 게시했습니다.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교재에는 쿠드롱 선수가 친 배치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마 가장 많이 들어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쿠드롱 따라하기라는 제목으로 배치도와 당구박사의 해설, 실제 연습하는 장면까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뭐한 20점 정도 치는 분들, 18점, 20점, 22점 치는 분들, 이거 도움 많이 될 겁니다. 클럽에 있는 허접한 고수들보다는 쿠드롱 선수가 친 방법, 내용대로 연습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자, 이러한 배치인데, 보통은 이렇게 배치도만 표시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 저는 왜이 배치를 선택했냐면, 어쩌면 흰 공의 오른쪽 2분의 1 두께를 맞춰서 득점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쳤을 때, 2분의 1 두께를 치면 흰 공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 방향으로 갈 텐데, 그랬을 때 돌아오는 내 공과 이 근처에서 키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키스가 많은 배치입니다. 저는 그것을 프로 선수들의 동영상을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봤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 키스가 있겠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쿠드롱 선수의 그 중계 방송을 봤는데 어떻게 키스를 뺄 것인가 하면서요.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해설자도 살짝 놀란 듯이 매우 두껍게 쳐서 흰 공을 이쪽으로 내려보내지 않고 여기서 횡단하도록 매우 두껍게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근처에서 아슬아슬하게 키스가 날 뻔했는데 일단 저는 평범한 2분의 1 두께 정도로 해서 5 쿠션으로 득점이 되는 그런 공략법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키스가 나는지 안 나는지. 내공인 노란 공도 쿠션에 바짝 붙어 있어서 어깨나 당점을 제대로 치기가 쉽지 않은데. 자, 아슬아슬했는데 여기서 키스 위험이 있었죠. 키스는 나지 않았지만 운이 좋아서 2분의 1 두께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정말로 키스가 날 때까지. 딱 나네요. 딱. 딱 키스가 나죠. 이러한 키스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애초에 제거하기 위해서 쿠드롱 선수는 이걸 매우 두껍게 친것 같습니다. 이렇게 쳤다는 거죠. 저는 아직 동영상 보고 소프트웨어에 업데이트만 해놓고 실제로 쳐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의 움직임으로 봐서 내 공, 노란 공이 여기에 갔을 때흰 공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두터운 두께인데 아마도 8분의 6, 즉 4분의 3 두께 정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보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부터 급격하게 휘어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서 당점은 3시 방향 당점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동영상에서 보면 푸드롱 선수는 위로 올려치는 업샷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중단에서 위로 올려치는 그런 소트로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도 한번 푸드롱 선수의 흉내를 내서 한번 득점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친게좀더 제대로 된 득점이었네요. 왜냐하면 키스가 여기서 완벽하게 빠졌기 때문에 키스 타이밍이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이번 대회 말씀하셨듯이 1.768의 이번 대회 좋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키스 날 두꺼운 안개에 키스 뻔했습니다. 위험했습니다만. 와, 푸드롱 선수가 친 것처럼 들어갔습니다. 아, 이게 올 7월 10일날 열렸던 PBA 결승전 1세트 첫 이닝째 쿠드롱 선수가 득점한 배치입니다. 상대가 위마즈 선수였는데 저는 지금 26점을 치고 있는데 3쿠션 치는 사람들의 가장 많은 점수대가 20점, 18점, 22점 요 사이일 겁니다. 아마도 100만 명 이상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감히 선수도 아니지만 그래도 자격증 소지자로서 어드바이스를 해드린다면 4구는 공 모아서 연속 득점하는 게 기술이지만, 3쿠션은 키스를 알아채는 능력, 키스를 제거하는 능력.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상. 옛날에 클럽 다니면서 이렇게 단골 쳐보면, 키스를 많이 내는 사람들이 있고, 키스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얘기를 해보면, 내 주제에 무슨 키스냐. 하나 맞히기도 급급한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난 친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키스를 잘 모르고 모르는 방식으로 키스를 빼려고 노력하지 않는 방식으로 3쿠션을 치고 그게 굳어지면 나중에 그 버릇 고치기 무지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제대로 수준 높은 3쿠션 치고자 하시는 분들은 당구 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 구입해서 브롬달 선수, 쿠드롱 선수, 그 외에 PBA 챔피언들이 친 챔피언샷 이런 것 가지고 연습하시면 차근차근 실력이 향상되리라 봅니다. 나는 20점까지만 치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말 들을 필요 없지만 25점 가고 30점 가고 그 이상 가고 싶다면 제 충고를 드려야 될 겁니다. 당구장 가서 스마트폰 보면서 이 배치 연습해 보십시오. 그리고 혹시 당구레슨 마스터를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물음표 메뉴 터치하시면 여기 당구박사의 홈페이지하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www 따따따 버튼 터치하시면 지금 이 배치의 홈페이지로 연동이 됩니다. 여기에 뭐 댓글을 쓰셔도 좋고 연습해 봤더니 이렇더라. 뭐 함정이 있더라라든가. 뭐, 건의사항이나 자기 경험, 이런 것도 남겨놓으셔도 되고,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요. 지금은 제가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해설 동영상은 없지만, 동영상 촬영이 끝나면 편집을 해서 해설 동영상을 여기에 링크를 걸면, 여기에 이제 해설 동영상 버튼이 생성이 됩니다. 자기 전에 심심할 때 해설 동영상 들으면서 당구 생각하면서 푹잘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 키스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어도 대대 점수 1점, 0.5점 정도는 올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키스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8분의 5 정도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빨간 공 직접 때리는 키스가 나죠? 이렇게 키스가 있다는 걸 알고 키스를 빼려는 방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연습하는 것이 또 당구 연습의 재미이기도 합니다. 키스가 나거나 말거나 난 모르겠다 그냥 내 질른다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죠. 수준이 낮은 거죠. 깊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 키스 날 뻔했습니다.